플러스 2일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사실 어제도 저희가 긴장을 빡 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제 선수들도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고 이렇게 경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여러분들께서 정말 PVP 더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아 그렇죠. 여기 뭐 V스페이스라고 경기장도 엄청 좋거든요. 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이렇게 또 같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아, 상황이 되면 너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저는 도대체 여러분들이랑 직접 눈 마주치면서 그쵸. 제가 항상 중계 때마다 끝나고 나서도 팬 여러분들이랑 뭐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예전 저희 2년 전 로얄로더스 때는 관객분들과 함께하고 맞아요. 경품 이벤트도 하고 에이. 그거 소개해 주실 때가 가장 신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유 참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패자전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눈물애가 앞에 붙거든요. 자 탈락하는 팀이 결정이 됩니다. 패자전 펼쳐야 되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다이노와 팡팡걸스, 팡팡걸스와 다이노 앞선 1, 2경기에서 각각 패하면서 패자전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종전까지 살아간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힘을 내줘야겠죠? 팡팡걸스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뭐 바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바드 홀라 이런 투서포 조합을 팡팡걸스가 급작스럽게 꺼내서 저희도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꺼내드릴 수도 있지만 아까도 약간 이 바드가 고립된다라는 그런 뭐 약간의 뭐 안타까운 점들을 수정을 해서 돌아왔다면 충분히 그대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아르카나가 제대로 조금 신나게 예, 전장을 누비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렇죠. 뭔가 팀명처럼 이 적군을 팡팡 터트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이 게임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팡팡걸스의 예, 선수들이었고요. 이에 상대하는 다이노 선수들입니다. 자, 다이노도 워낙에 앞서 첫 경기에서 진짜 너무 강력한 휘두르기를 만나면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조합적으로는 앞서서 또 베마, 홀라, 서머너 그래서 현재 메타에서 가장 좀 인기 있고 강하다라는 조합들을 꺼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서머너를 어떻게 고립시키고 게임을 망가뜨릴 것인가 그게 팡팡걸스의 숙제라면 여기서 홀리나이트와 배틀마스터가 서머너를 지켜주자라는 측면으로 계속 시간벌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원딜들 중에서는 뭐 서머너가 가장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소환수들을 계속 꺼내주고 그리고 광역으로 해서 뭐 장판딜 두 명을 같이 묶는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도 어제 경기에 나왔었는데 자 권희 선수가 잘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 휘두르기 팀은 또 워낙 사실 셌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사실 그 경기는 다이노 입장에서는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양 팀의 스킬 보겠습니다. 팡팡걸스죠. 바드 베마 그리고 블레이드예요. 아까 휘두르기 경기에서 약간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느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여기에서 아까 아르카나에 대한 뭐 나름 독보적인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과감한 선택입니다. 블레이드를 꺼내들면서 아르카나를 집어넣고 대신에 이지게임 선수가 베마를 선택하면서 근딜 좀 휘두른 역할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내공연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특포를 이제 첫 번째 특포만 찍어주면서 내면각을 좀 투입한 그런 모습이죠. 풍선태를 네. 빼고서 이게 베마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좀 어떨 때는 풍신초리를 빼고 내면각을 찍는다던가 이런 식의 스킬을 계속해서 좀 바꾸는 모습들인데 이지게임 선수가 여기서는 베마를 선택했군요. 다이노 조합은 어떤지 볼까요? 다이노는 그대로 나옵니다. 베마 홀라 서머너 예. 예측한 그대로라면 확실히 뭐 항상 이건 뭐 측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션, 퀘스트, 서머너를 지켜라. 서머너가 아까부터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망가진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긴 하지만 그것만 잘하면 서머너가 가장 각광받는 이 원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서머너를
지켜내기만 한다면 오히려 근딜들에게 좋은 서머너에게 상대 근딜들이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판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 권희 선수의 뭔가 반응 속도나 이런 것도 젊은 반응 속도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 게 배마 같은 경우 이제 뇌면각에서 벼락치기 특성을 이제 찍어주면서 그 이후에 뭐 월성각이나 이런 스킬 연계가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서 만약에 반응할 수 있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패자전입니다. 팡팡걸스와 다이노, 다이노와 팡팡걸스. 이대로 지면 B그룹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팀으로 결정이 납니다. 자, 그 아쉬움을 안고 집에 가지 않으려면 이 경기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실력을 다 보여줘야겠죠? 경기 가겠습니다. 아까 스킬셋을 봤는데 권희 선수가 아까는 슈리디를 들었던 걸 이번에 대지붕괴로 바꿨단 말이죠. 저 이 대지붕괴의 활용 자체가 블레이드가 불러왔을 때 그냥 자신의 주변에 결계를 치듯이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대지붕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빙하붕괴 특포 찍어서 동결 바닥에 깔고 그리고 상대에게 거리감을 좀 벌린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렇죠. 뭐 강인함도 있고요. 블레이드 순식간에 스피커터 이어지고요. 아래쪽까지. 오, 근데 확실히 양쪽에 배마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아, 이것도 꽤 큽니다. 1호전에서 나오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벌어졌을 때 격차는 뭐 눈에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요. 아래쪽 광시국 하나 맞았고요. 되게 혼란을 좀 묶어둔 모습이고요. 아, 여기 무릎과? 아, 이거 허무하게 빠졌죠. 아, 이집 게임 이거 너무 아까워요. 약간의 그 콜 오더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블레이드도 지금 각성기를 쓰고 있고요. 서로 빠졌는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성등행 선수만 좀 더 버틴다면 위에서 배마에게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자, 이러면 어쨌든 그 사이에 홀라가 체력이 많이 조금 빠져있는 상태 쉴드로 버티고 있고요. 약간도 매번 반복되는 건데 첫풍각 보호막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우 폭신처리 하셔 불쪽으로 네. 약간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저게 거의 불기둥이었죠 지금. 그렇죠. 불신? 네, 저게 또 지속 데미지가 또 되게 아프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각성기 여기 오 그거 자, 그리고 선수 잡혔고요. 젠상검 이후에 안녕하세요. 화면 자 폭신처리 폭신처리 위에 올라갔어요. 쉴드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상대를 하나 잡고 대신 섬띵은 살아있습니다. 이거 릴레이 되겠는데요 잘못하면. 네, 이거 오히려 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마릴린 파우로는 불러냈어요. 마릴린의 돌진 그러면 기절 걸리고 파우로 잡고 연결되면 아픕니다. 진짜 송득인 선수가 네, 지금 뭐 넘어뜨리면서 피격 걸면서 뭐 스페이스까지 쓰는 가능성 좋습니다. 네. 뒤쪽에 둘을 같이 상대하고 있어요. 서비. 맥스토닉! 아우, 이제 게임이! 아니, 근데 왜 성득잉 선수가 죽지 않냐는 거죠, 문제는. 그쵸? 홀라잖아요. 네. 아니, 홀란데요. 그렇긴 한데 간절했거든요. 아니, 원래 홀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만큼 진짜 뭐 너무 잘 버텨서 이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웠죠. 네, 심포 썼습니다. 아, 버틴 다음에 권위를 잡기 위해서. 아, 자, 권위 잡자! 또. 스코어! 그렇죠, 권위 잡자! 목표! 잘 이뤄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게임 선수가 일단은 본인이 그 원하는 그거를 만들어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킬스코어 지금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혼나이 역할, 혼나이 역할. 아, 순간순간 계속해서 약간 양치 걸리는 듯 했습니다. 살아갔고요. 네, 이지게임 선수 아직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아, 무극권은 여기서 씁니다. 캐시온도 불렀고 광시고 서로 깔리는 게 많아요. 폭풍에서 꼭 싸울까지 동점인 상태인데 이거 이지게임 선수 나올 때까지 규범 선수가 후퇴하는 게 더 진영과 좋습니다. 순식간에 네. 견제 들린 게죠. 블리츠 러시까지 바도 고립됐어요. 바도 고립됐어. 아, 선드깅의 신성검으로 마무리.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동기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바드는 사실 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고립돼서 먼저 죽은 모습이고요. 자, 이러면 4-3 그래도 아직 몰라요. 아, 방금 마력 자체를 필드에 깔아주는 게 규범 선수의 공격 격투를 끊어버렸어요. 스피드커터 그리고 스프라이즈 어택까지 좋았고 그래도 아직 시간의 여지가 있거든요.
자, 돌진. 그리고 신성검. 아. 아니, 신성검이 굉장히 매섭게 들어갑니다. 네. 아, 벌어지는데요. 그러게요. 이러면 나머지 다이노 선수들이 버티기만 하면 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팡팡벌스 입장에서는 대신 둘을 가져갈 수 있다면 날씨 좋은 해결이 돼요. 지금은 컨트롤하고 하나씩 끌어내고 한 명만 더, 서머너 권희. 자, 권희 잡아야 돼. 아래 일어나. 선덕행이 어떻게든 막아줍니다. 선덕행 선수 좋았어요. 네, 방금 오히려 이 권희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물어주고 셋을 다 한꺼번에. 그쵸. 네. 왜? 상대 입장에서는 서머너 물로 들어올 게 너무 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그로 끌어주고 내가 다 받아준다 이럴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따로 잡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야 이게 팀의 홀리나이트다. 맞습니다. 이게 뭔가 팀을 뭔가 신성하게 지켜주는 네. 예, 그런 성득행 선수의 모습이었죠. 예, 사실 마지막에, 아 진짜 신성검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막타도 정말 잘 치고 다이노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일단 기본적인 다이노의 조합 자체가 배마가 계속 뛰어들어가면서 시선을 끌어주고 홀리나이트 지켜주고 서머너가 딜 넣는다. 이거를 정말 순차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예, 뭐 들어갔다가 배틀마스터가 나오게 된다면 홀리나이트가 들어가면 되고 서로 쿨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연계 너무 차곡차곡 팀이 잘 맞아떨어지게 플레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머너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나머지 홀리나이트도 딜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성득행 선수가 굉장히 잡힐 듯 잡혀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번 것도 꽤 컸고요. 네, 성득행 선수 딜 보세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홀라죠. 홀리나이트 딜이 좋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신성검이 이게 사실 그 후속타가 맞아야 이제 딜이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성득행 선수가 계속해서 신성검을 잘 격발시켜 주다 보니까 네. 와 이게 팀내 입장에서는 아군 케어도 되고 딜도 되는 아주 좋은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뭐 딜 펌핑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잘 받으면서 이섭이 권희 선수도 골고루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POG를 누굴 줘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될 정도로 골고루 활약이 좋았네요. 예, 팀에게 하사하는 느낌이죠. POG를요. 모두 지금 골고루라서 역대 최고의 지평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골고루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그 팀 내에서 뭔가 한 명의 선수만 이렇게 특출난 게 아니라 육각형 뭐 이런 삼각형 이런 형태로 서로 이제 각자의 역할을 잘해준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뭔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트라이앵글이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한쪽으로도 좀 균형을 좀 내야 되는데 첫 무브권이 좀 아쉽게 빠졌죠? 그렇죠. 일단은 좀 악성기가 하나 아쉽게 빠지는 상황에서 또 블레이드의 이 성기도 같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 다이노가 좀 편했죠. 그리고 지금 성득행 선수의 각성기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팀을 살리는 거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이제 쓰는 급한 그런 각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나머지 스킬들로는 자신이 보호막을 걸면서 컨트롤하고 살고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각성기를 써요? 아 그게 이제 죽으려고요? 딜러 입장에서 이제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정도까지 가냐는 느낌이에요. 가끔 증명의 전장에서 약간 피 없다고 혼자 쓰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뭐 채팅창 난리 나. 이건 대회에서는 사실 그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 꾸준하게 잘 지켜주면서 스코어를 오히려 따라잡히나 했었습니다만 끝까지 잘 느껴진 모습이어서 여기서 마지막 네, 너무 홀리나이트의 이런 뭔가 단단한 이런 이 아군 케어가 완벽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네. 킬 스코어를 지켜낼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세트에는 혹시 또 변화가 있을지 팡팡걸스 블레이드 집어넣고 아르카나가 다시 나옵니다. 조금 더 밸런스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되네요. 이러면 아르카나가 들어왔다 나왔다 근접이나 아니면 원거리에서도 다 유리한 점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바드와 배마 아르카나 조합으로 또 좀 바꿔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팡팡걸스가
뭔가 좀 팡팡 터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들의 주력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좀 꺼내 들었고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아르카나는 같이 들어가면서 또 아궁 케어까지 뭐 스트림이나 뭐 셔플 이런 것들로 아궁 케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바드가 오히려 지금 고립될 수 있거든요. 네. 안녕사세우 선수가 같이 따라가 주면서 아군들의 이 템포를 잘 맞춰줘야겠네요. 아르카나는 결국 카드인데 네, 그 카드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그걸 노리겠다는 거고요. 자, 상대 다이노 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죠. 네. 바꿀 이유가 없는 그런 황금 밸런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30만 초반대의 준수한 딜량을 보여준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그 조합을 그대로 꺼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이노의 과연 패자전에서의 승리 이후에 최종전까지 진출일지 아니면 팡팡 걸 수도 몰라요. 아, 아까 아르카나 우리 제대로 못 보여줬다. 아르카나가 또 딜 넣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템포 따라오세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좋은 뭔가 딜링을 좀 보여줘야겠죠. 네, 그 템포를 본인 팀들이 못 쫓아가면 또 큰일 나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아, 이제 팡팡 걸스와 다이노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준비됐으면 떠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세트 팡팡 걸스가 과연 1대1 스코어를 만들 수 있을지. 아르카나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건 결국 이게 서머너처럼 장판 싸움을 같이 가겠다 했는데 그 중간에 끊어줄 수 있는 게 홀리나이트의 신의 기법이거든요. 네. 일단 한번 배마 뛰어들었고요. 양쪽 다 배마 싸움이에요. 결국은 스팀 빠졌고요. 스팀은 지속적인 경제 셀레스텔 레인도 필수입니다. 마리린, 어우, 셔플. 예. 자, 근데 무궁. 뭐예요,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게 셔플 이후에 아마 투다운이었던 것 같거든요. 바로 콜이 이제 됐던 그런 모습이었죠. 네, 이지 게임 이번에는 아주 시원하게. 자, 그리고 상대를 코너에. 그래서 각성기 서로 그냥 교환하면서 세게 가는데요, 양팀 모두 다요. 안쪽에다가 스킬 모브 엣지를 깔아줘버려가지고. 어휴, 이거는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다이노 입장에서도 사실 그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각성기 같이 많이 그 써주면서 이렇게 잘 빠져나온 모습이고 네, 다크 리저렉션까지 맞았던 걸로 잠깐 보였고요. 자, 무신초래 체력이 많이 빠져있었던 이사모 메인의 스팀. 이거 잘 묶었거든요. 여기서 한 방 어떻게 따라줄 수 있으면. 자, 일단은 간단하게 살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네, 이사모 선수가 살아가는 상황이고 네. 지금 강점까지 살아나면서 이건 체력 차이가 더 벌어지겠네요. 나질로 한번 살짝 띄워놓고 이섭이가 체력이 없지만 그래도 초풍감으로 한번 딜을 프리즈마틱 밀어! 아 이거 아르카나 각성기 속으로 초풍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팡팡 걸스 입장에서 각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를 꽤 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방금도 이제 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군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힐 같은 그런 끔찍한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버텨냈죠. 예, 사실 아르카나의 프리즈매틱 미러도 거의 뭐 누가 맞아준 약간 그런 네. 느낌이기는 한데 저 잘 써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냥 피격면역용으로 이제 사용할 때가 많죠.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쵸? 걸어야 되니까. 아, 서보 피닉스? 네, 피닉스가 잘 들어갔어요. 아, 오히려 좀 살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경로가 틀로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구권. 무구권 교환. 이번에는 다이노. 저기 저 캐시언드 불렀습니다. 이거 다이노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서 지금 궁극. 이 각성기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법 지금 맞아요. 신성검 그리고 일삼각 아우 내공여서 뿌렸고 자자자 풍신철에 풍신철에 안돼 넘어갔죠. 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셀레스텔 레인 뿌리긴 합니다만 아 이거는 오지마 멈춰 멈춰 스트리머 배지 지금 무서웠어. 나 거기까지 안 가도 너 죽일 수 있거든. 그쵸? 네, 그 정도 이거... 사거리 나오거든요. 아니요. 사실 꺼낼지 말지 고민했을 정도로 평타칠까?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력이 낮았었죠. 그렇죠. 루트를 그냥 복제하기만 해도 좋았을 건데. 자, 절구 다시 깔았어요. 자,
지금 이즈 게임 선수가 계속 쫓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오! 셀레스티얼 레인. 자, 피닉스까지. 지금 서머너 깠고요. 공격 반경에 다 들어갔거든요. 세 명이 동시에. 예. 풍신 초래 끊었고. 정의 집행. 일단은 체력 상황이 이 정도면 아슬아슬해요. 예. 양쪽 배마가 키. 그쵸. 양쪽 배마가 키. 아, 자, 이즈 게임 선수. 이즈 게임이냐. 이즈 게임. 이섬이냐. 길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예. 어, 근데 이건 지켜줬거든요, 서머너가. 셔플도 깔렸었고요. 너무 아프게 들어갔고. 와, 쉴드. 아, 이섬이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16초. 이거 마음 급해집니다. 상대 두엔드를 할 수 있어요. 와, 미드 스피릿. 바드, 안녕. 나 살아요, 못 살아요. 살려주세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사세요. 자, 여기요. 빅카페요. 안녕. SOS였는데 그래도 진짜 그래도 성등이 증명. 성등이. 네. 와. 대로 끝납니다, 다이노. 다이노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서머너의 대지붕괴가 바닥에 깔렸어요. 네, 아, 이게 사실 이 바드 안녕사세 선수의 이 뭔가 닉네임처럼 뭔가 외침이 느껴지는,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외침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네. 사세요를 이제 남에게 이건 나이 힐로 살려드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닉네임. 근데 오히려 너무 딜이 세게 들어오니까 그쵸? 초반에 무구권의 이득도 오히려 회수가 됐습니다. 아, 결국 다이노가 팡팡 골스를 꺾어내면서 최종전으로 살아갑니다. 네, 일단은 뭐 1세트 그리고 2세트 성두김 선수의 이런 뭔가 안정적 있는 이 안정감 있는 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두김 선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진짜 다이노의 멤버들은 뭐 정말 누가 이렇게 막 튄다 이런 느낌보다도 골고루 진짜 각자의 역할을 참 잘해주는 느낌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섭이 선수도 상대 똑같은 배마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얼만큼 본인이 헤집어 줄 수 있느냐인데 그걸 잘 만들어줬고요. 네, 난전이 만들어지면 결국 배마가 양쪽에 있다라는 건 미러전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을 때 상대가 받아치느냐 아니면 그걸 받아칠 생각을 하느냐, 가위바위보 싸움 속에서 판단을 잘 내렸습니다. 네, 자, 다이노가 승리를 거두고 최종전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됐고요. 아, 팡팡걸스 입장에선 참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조합도 좀 여러 가지 바꿔보면서 이 본인들의 이 최선의 플레이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대회 뭐 상대도 첫 출전입니다만은 그래도 첫 출전하는 입장에서 좀 본인의 이 경기력들이 마음껏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기량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음을 기약해야겠죠. 네, 투 댕감 조합의 이 아르카나가 또 굉장히 신선했고, 아르카나가 과연 이번 대회에서 얼만큼 나올까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그걸 보여줬었던 그봄 선수였어요. 이번에 아까보다는 좀 그래프가 바뀌기는 했는데 그만큼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겠죠. 딜을 넣을 수 있다,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거의 45만. 권희 선수 이 딜 자체가 이번에는 확실히 판이 깔렸을 때 이 본인이 키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그 피지컬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양 팀이 똑같아요. 예, 원 근딜의 원 서포트. 그런데 거기에서의 이제 서머너냐 아르카나냐 이 원딜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자 조금 더 다이노 쪽으로 쏠린 게 기록 쪽으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멋있었거든요. 셔플 이후에 지금 구성 연기까지 깔끔했는데 이 받았을 때 한 방을 이건 뭐 승부수 던진 거거든요. 양쪽이 모두 다 각성기를 던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요. 아니 다이노는 지금은 상대가 각성기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버틸려고 쓴 각성기였어요. 그쵸, 잘 대처했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끊어주는 모습. 그리고 아우 이게 홀라다라는 거는 뭐 죽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보여주긴 했죠. 세 명이 저렇게 투자해야 되면 좀 아깝죠. 피닉스 이런 식으로 서버너의 주 딜기를 맞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가 없었고, 초반에 나왔던 무기권 콜도 좋았지만 여기서 도망가려는 선수들을 묶어서 쓰는 무기권도 타이밍은 아까와 뭐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굉장히 고데미지를 줬습니다.
보통 서머너들이 각성기를 뭐 박으로는 쓸 때도 있고 캐시온을 쓸 때도 있는데 보니까 버니 선수는 내내 캐시온을 좀 쓰면서 예, 한 방으로 그냥 확 몰아치는 상대를 잡기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딜을 넣는 이런 걸 좋아하네요. 그렇죠. 일단 뭐 캐시온을 소환을 했을 때 이 전장 자체를 어느 정도 이 상대의 퇴로를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물이라고 하죠. 약간 좀 유인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이노의 왜 화가 났어요? 자, 우리 화낸 상태로 자 지금 뭔가 이렇게 흥분을 일으켜서 최종전까지 열정. 가겠다. 이거죠? 그렇죠. 와, 몸이 뜨거운 상태인데 최종전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궁금한 게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선수들이 드는 거죠. POG의 성득행 선수가 받았습니다. 예, 홀나의 가치가 계속 뭐 보여지는 중간중간 계속 나왔는데 역시나 팀의 생존과 밸런스를 담당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홀리나이트가 진짜 정말 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이 생존을 해가면서 시간을 끌고 팀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지금 4.5 도움 줬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덜 피해를 받으면서 덜 죽으면서 예, 버텨주느냐. 성득인 선수가 그걸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뭐 예, 신의 율법 그리고 뭐 신성한 보호, 천상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쿨 자체가 뭐 율법을 제외하고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눠서 쓰면서 아군을 잘 케어하고 본인도 생존을 잘했죠.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이 홀라가 각성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한타가 뭐 성공이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오늘 성득인 선수의 각성기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팀 조합상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재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각성기에서는 문제없이 저렇게 피닉스 타이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컨트롤이 나왔거든요. 예, 그 각성기 타이밍이 또 이야기가 저도 막 그 처음에 증명이 등장을 할 때 막 각성기를 막 폭주 타이밍에 쓰려고 막 아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팀원들이 이 모함 막 하면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순간에 쓰면서 아군을 살리는 게 가장 좋죠. 네. 아 여기 안녕 사세요. 네. 아, 처절한 움직임들도 잠깐 보였었고 확실히 아까 슈르디를 들었는데 대지붕괴가 나오니까 저렇게 연계 커트가 되네요. 윈드 스피드과 함께 연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선호받을 수 있는 픽이라는 이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이노와 팡팡걸스의 대결에서는 다이노가 승리를 거두고 최종전으로 갑니다. 팡팡걸스 선수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최종전입니다. 다이노와 럼블러의 대결로 돌아오죠.